이 시계를 되돌려 보면은 10월 그 12일인가 11일인가에 당대 저 대선 후보가 대선 됐죠. 후보로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남욱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18일에서 8일을 더한 10월 26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합니다.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대선 후보와 대통령이 예. 지금 안 만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의 대장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이게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지켜보겠다 예.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다가 결국은 적극적으로 만났단 말이죠. 네. 자, 저렇게 만난 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을 만나야 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는 세력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나는 정말 이재명이 후보, 최종 후보 되는 거 싫은데 하는 마음에도 이 사람 언제 딸려갈지 모르는데 그럼 내 명예도 훼손되는데 하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결국 시간을 미루다 미루다 원래는 저 후보로 선출되고 나면 정말 만났죠. 며칠 내에 바로 그쵸. 만납니다. 네. 하루 이틀 내에 바로 만났는데 시간을 8일 동안 끌다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만나기 싫었던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이 검찰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겁니다.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니까 11월 초에는 예. 검찰총장하고 서울지검장 뭐 이런 그러니까 수사팀을 이끄는 검사가 휴가를 또 가버립니다. 11월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주요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네. 휴가를 가버렸죠. 네. 대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코로나 터졌다 그러고 코로나 터졌다고 또 예. 뭐 수사가 진척이 안 됐다 예. 이런 얘기들도 그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럼 왜 휴가를 가냐. 이거는 정말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림 다 그려놨어요. 예. 네 명만 들고 자 유동규, 김만배 들어가 있죠. 예. 남욱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처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최은길은 또 수원지검에서 집어넣었죠. 네. 그러니까 대충 그림 다 그렸고 이재명은 후보가 대통령 될 거라 보고 네. 그러면 잡아놨던 사람들 가지고서 나중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고 예. 지금 누구누구 있고 뭐 재판 갑니다. 이렇게 예. 하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쯤 재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을 거고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게, 준비했던 예. 거죠. 작년 11월 12일 기사인데요. 데일리한 기사인데 국민은 속 타는데 김오수 김태훈 휴가 뭐 이런 아, 기막히게 기억을 하고 계시다. 예. 그래서 11월 12일에 보면은 김태훈 4차장 검사 이게 전담 수사팀을 지휘하던 검사였거든요. 예. 검사하고 김오수 검찰총장하고 휴가를 갑니다. 이를테면은 저 김오수 총장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치과 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하고 김만배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바로 11월 12일이었거든요. 네. 딱 거기 맞춰갖고 휴가를 가버립니다. 치과 치료를. 저것도 뭔가 교묘한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안 받으려고. 네. 그 결정에 개입 안 하려고.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또 김태훈 이 차장검사는 수사팀을 지휘했는데 또 그 다음에 김태훈 차장검사하고 그 밑에 네. 유경필 부장검사 밑에 있는 그 차장검사 밑에 있는 부장검사가 7명이 이 저 수사팀 7명이 부장검사 비롯해서 네. 7명이 이제 확 저 코로나에 걸렸단 말이죠. 근데 본인도 체크를 해봤더니 본인은 안 걸리고 자가 격리 의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좀 기록으로 우리 이름이라도 이 훌륭하신 검사, 네. 검사님들 이름이라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네. 당장은 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이게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뭐 지금 뭐 김용 저 정진 사항은 물론이려니와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 공소장에 너무나 여러 번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재명이 기소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 시선이 아주 지금 따갑게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 기소가 되거나 해서 처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돌아오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전 정권 검찰에 대한 수사가 다시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부러 수사를 해태한, 그, 즉 게으르게 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사 선상에 누가 오를 것이냐. 제가 그냥 이름 한 판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걸 네. 한번 보시죠. 자, 이 사람 김태훈. 네. 지금 부산 고검에 가 있거든요. 당시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때 휴가 가신 분. 휴가 갔던 사람. 네. 자, 그 다음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네, 당시 중앙지검장. 변호사 개업했네요. 벌써 변호사 개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박범계 전 법무장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네. 수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법무장관이 갑자기 혼자 저 그 일을 벌였을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가 개입됐느냐까지도 수사를 벌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청와대 수석급 수사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뭐 민정수석이나 예. 있었겠죠. 네. 저기 수사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물어보게 될까요? 이것은 과연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느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느냐를 파고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 단계로, 물론 저 밑에 김태훈 차장 밑에도 수사팀이 있었을, 이제 뭐 부장이나 뭐 저 검사들, 일반 검사들이 있었을 텐데, 저 사람들을 상대로 이 수사가 일부러 지연됐던 이유, 혹은 저렇게 내용 증명 같은 문서를 확보하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던 이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저 명단이 앞으로 정말 살생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저는 제일 관한 게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되니까 네. 계속 이제 물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네. 그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술도 지금 남욱 씨가 그동안에 검찰 조사 받으면서 나왔던 진술의 무게와 네. 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네. 네. 재판에서 법정에서 한 말들이기 때문에 네. 저건 이미 사실상 많이 확정이 된 거고 네. 판사가 판단을 해서 네. 판결을 내리는 그 진술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야 지금 뭐 남욱 뭐 그 진술밖에 없는데 뭐 네. 어떡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진술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이라는 게 저런 식의 물증들을 확보해 나가는 이 과정이니까 요거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 저기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저희 저 조선일보 앱을 깔아 주셔 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닷컴에도 보셨지만 조선일보 앱으로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이신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을 좋은 콘텐츠들로 매일 200명 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배달드리는 신문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선물 저기 있는데 아 갖고 와야 되는데 선물 큰 달력 가지고 예. 제가 저희가 이제 달력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난번 앱처럼 저기 저희가 링크를 전화하셔가지고 저 전화번호 저희 조선일보 전화하셔서 잠깐만 전화번호 1577-8585 예 1577-8585 1577-8585로 전화를 하셔서 이슈 포청천 유튜브 보고 전화한다 구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파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박은주 에디터가 이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년 달력 이거 잠깐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예, 근하 신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형태 디자인으로 된 조선일보 달력입니다. 이 조선일보 달력을 이번 유튜브 1577-8585 전화하셔서 유튜브 보고 구독 신청한다 라고 하면서 제 이름 또는 박은주 에디터 이름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 추천자로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씨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아, 전문.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거의 다 저희 신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